공원산업은 지난 6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6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객 만족 경영 부분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동원산업은 고객가치창출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1969년 원형어업으로 출발해 국내 최초로 참치통조림을 출시했으며 이후 종합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원산업의 김종성 부사장은 동원산업 물류사업 부분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선진 물류기업으로 도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